네, 안녕하세요. 저 국토연구원 김혜승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공공의 주거서비스 정책 파트입니다. 지금 세 번째 강의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강의가 처음이라서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떨립니다.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한 그 공공의 주거 서비스 정책의 키워드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뭐 주거 서비스 개념, 정책의 흐름, 정책 현황, 과제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제가 발표를 드릴 거고요. 커다랗게는 첫 번째 사회 서비스로서의 공공의 주거 서비스 개념, 또두 번째 챕터는 공공의 주거 서비스 정책의 흐름. 그다음 세 번째 공공의 주거 서비스 정책 현황 및 과제 그렇게 구분하여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회 서비스로서의 공공의 주거 서비스 개념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경제 서비스라고 하고요.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사회 서비스의 개념은 그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대충 이제 공감하는 그 부분들이 좀 공통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이인재 선생님이 정의하신 부분은 광의로는 이 사회 서비스가 국방, 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협의로는 사회적 보호, 장애, 질병 등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그 윤영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 아동, 복지, 교정, 정신위생, 뭐 보건, 교육, 오락, 노동, 주택 제공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회정책 전반을 이제 다루는 걸로 이제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협의로는 사회복지, 보건, 의료, 고용 등그 사회적 보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그리고 돌봄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대인적 서비스다라는 거를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셨고, 이 윤영진 선생님은 최협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추가를 하셔서 사회적 돌봄을 최협의 개념으로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있어서의 그 사회 서비스 정의도 있는데요. 사회보장 기본법상의 그 사회 서비스 정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는 그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또 자립, 사회 참여, 자아 실현 등을 지원하여 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사회 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 서비스와 그럼 주거 문제는 뭐 어떤 연관이 있었나라는 걸 보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서비스와 주거 문제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라고 어떤 이제 그 기존 연구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쨌든 그 적절한 주택이 있어야 그 어떤 거기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택은 그런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표주는 기능을 지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옛날부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의 영역에서는 주거 문제와 연계된 그런 서비스는 그 사회 서비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990년대 이후 영국 등에서 그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주거 지원 서비스와 또 사회 서비스의 연계를 모색하는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런 주거지원 서비스가 주목을 받게 된 그런 배경에는 먼저 이제 확실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임대사업자나 또 주택관리자 기타 이제 주택 관련 그 조직들이 점차 그 전통적인 주택 분야, 그러니까 주택 물리적인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런 분야를 넘어서 그 입주가구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도 자신들의 업무로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배경이고 이런 이제 경험과 성과가 축적되면서 이제 주거지원 서비스로 공식화 체계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장애인이나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생각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탈시설화에 더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 돌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제 적절한 주거생활이 보장되어야 되니까 그 일환으로 주거지원 서비스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지원 서비스는 주거 문제와 연계된 사회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거지원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 남원석 선생님 같은 경우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아니면 뭐 주택자금 대출 지원이나 뭐 여러 주거급여나 주거비 보조나 뭐 그런 등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다라고 광의 개념을 정의를 하셨고요. 협의로는 서비스라는 그 비물질적인 개념에 충실해서 그 물리적인 주택 공급 등을 배제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 개념에서의 그 주거 지원 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존 정책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또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 그 지역사회에서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그런 무형의 지원, 그러니까 소프트한 서비스, 뭐 연성적인 서비스, 뭐 그런 이제 그 무형의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게 협의의 개념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정의한 건데요. 주거 문제와 연계된 사회 서비스를 주거 지원 서비스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광희의 사회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주거나 뭐 그 사회복지 서비스나 소득 보장이나 보건 의료나 교육이나 고용이나 문화 등등 그 아주 광의의 그 사회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거를 사회 서비스라고 정의를 아까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사회 서비스 중에 하나가 광의의 사회 서비스 중에 하나가 또 광의의 그 주거 지원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의의 주거 지원 서비스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주거 지원 프로그램 전반,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뭐 주택자금 대출 지원이나 뭐 주거비 보조나 뭐 주택 개량 등을 포괄하는 그런 것들을 광의의 주거 지원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주거 지원 서비스는 그 기존 주거 지원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주거를 탐색하고 또 주거에서 정착하고 주거의 유지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기존 주거 지원 프로그램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 협의의 주거 지원 서비스는 사실은 그 협의의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협의의 사회 서비스와 다른 독특한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주거 지원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동등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일부는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이 협의의 주거지원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모두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취약계층의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공백을 메우면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에서는 그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자금 대출 지원 등 그런 기존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그런 광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공공의 주거 서비스로 정의를 하면서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공공의 주거 서비스 정책의 흐름인데요. 제가 이제 주거 서비스를 광의의 주거지원 서비스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전개되어 왔었나라는 것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이런 공공의 주거 서비스 정책의 흐름을 1980년대 말 이전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1980년대 말 이전에 사실 뭐 우리 국가나 정부의 그 자금이 주택 부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현저히 부족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정부 정책도 민간 부문을 활용해서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저소득층보다는 지불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그런 중산층 이상을 신규 주택 수요자로 이제 타겟팅을 해서 주택을 공급을 하게 됐고,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어떤 이제 효과를 기대했었냐 하면, 이런 중산층 이상이 신규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되면 그런 기존 주택의 저소득층이 이제 주거 상향 이동을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하는 그런 주택 순환 이론에 근거한 정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980년대 말에서 2002년까지 제가 이거를 잡은 이유가 그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요 기간 동안에 지금 집행이 됐는데요. 수행이 됐는데, 이 주택 200만 호 건설이 나왔던 그 이유는 그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아주 커다란 호황이었습니다. 그 3저로 인한 호황이라는 표현들이 아마 신문지상에서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유가, 저유가, 또 저금리, 그다음에 달러 해가지고 그 3저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가 좋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짧은 기간 내에. 그 다음에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하룻밤 자고 나면 뭐 오르는,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신문 같은 거를 보면 전세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이렇게 적당한 주택을 구하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한 사례들도 신문에 이렇게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노태우 정부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200만 호 건설 계획을 했고, 이 200만 호 건설 계획을 통해서 그 처음으로, 그러니까 최초라고 할 수 있죠.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그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영구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소형분양주택, 근로복지주택, 사원임대주택 등 이런 어떤 공적인 성격의 공공성을 갖는 성격의 주택도 공급했지만, 다른 민간 분양 주택도 공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1기 신도시 해가지고 5대 신도시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분당, 뭐 일산, 그 다음에 삼본, 그 다음에 중동, 하나가 뭐였는지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 5대 신도시가 이 200만 호 건설 계획과 함께 이제 수도권 주변에 이제 그 건설이 됐고,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이후 그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를 통해서 거기 이제 있는 내용 중에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이제 5년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라는 그런 또 새로운 타이틀이 생기게 됐고요. 또 공공분양주택이 또 이때 그 용어가 생기게 됐고, 그 다음 근로복지나 사원임대는 그대로 계속
똑같은 용어로 해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그런 주택들을 공급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80만 연대 말 이전 또 2002년까지 나름대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주택정책의 근본 목적은 그 절대적으로 그 부족한 주택량, 주택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 물량을 양적으로 확대하는데 주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복지라는 측면, 저는 이제 주거복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주거와 관련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거와 관련된 행복한 삶이라는 게 주거복지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설명이고,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주거와 관련된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도 주거복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이후에, 이건 이제 이쪽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이후인데요. 이때 2003년에 주택보급률, 그때까지 이제 주택보급률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채로 집계를 하고, 또 1인 가구는 가구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보통 가구 개념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주택보급률이 계속 쓰여져 왔는데, 그때 그런 구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어요. 2003년에. 그래서, 그럼 이제 양적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개선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언급들이 그 당시에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 이후 정부는 그 주거의 질적 측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 기준이라는 것을 고시를 만들어서 고시를 하고 정책 지표로 이제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주택보급률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의 주택보급률은 그 주택수의 다가구 구분 거처수를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한 주택에 한 8개의 거처수가 있으면 그 주택을 다 18개의 호수로 반영을 한다는 점이고요. 가구 수도 기존에는 보통 가구에서 1인 가구가 포함된 그런 일반 가구로 대체해서 주택보급률이 지금은 이제 공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최초로 2003년에서 2012년까지 그 10년 동안의 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었었죠. 2003년 이후에.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이제 주택 공급, 뭐 택지, 뭐 그런 것들, 그런 내용도 포함됐지만 특히 주거복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게 이제 분명하게끔 이제 좀 나타났습니다. 이 주택종합계획, 1차 주택종합계획, 요때 그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이라는 그 공급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거복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전환했다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2008년에서 2017년까지 그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을 추진을 했는데, 이때 뭐 10년간 150만 호의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뭐 공급 측면 또 수요 측면의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국정과제로 시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 뭐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수요 측면의 주거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주거급여 제도를 이전에는 통합급여 내에 그냥 급여 주거 쪽에 하나가 포함되었던 거를 이제는 국토부의 개별급여로 주거급여 제도를 끌어와가지고 확대 개편했다라는 거를 이제 특이한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정부, 현재의 정부는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 뭐 1.0, 2.0, 주거복지 1.0, 주거복지 2.0을 지금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1.0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라는 타이틀로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는 이건 2020년 3월, 올해 3월에 발표가 됐는데,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로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거복지 로드맵 1.0, 2017년 11월에 나왔던 거에 네 가지 했던 그 정책 그 방향이 있는데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그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를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임대주택을 제공을 하고, 또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 단계 진전에 맞춰서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층 또 신혼부부층 고령가구의 지원을 집중해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 뭐 전략으로서는 그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장기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이 되고 또 입주 자격이 규제가 되는 그런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 임대주택, 이거를 공공지원주택이라고 이제 설명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전략으로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하고 또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동안 이제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 순수 민간 임대차 시장을 좀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정책들을 뭔가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분명히 가시화되지는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전략을 좀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서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 관계를 도모하고, 임대 보증금 단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전략으로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라고 해서, 그 지자체나 사경 주체 등 그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제 관심을 두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함께 이 주거 지원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수요자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또 LH의 주거복지 공급 주체 역량을 서민 주거 지원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1.0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원 대상별 단편적 분절적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생애 단계 소득 수준별 통합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또 과거에는 공급자 위주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을 하겠다, 전개를 하겠다라는 거고, 과거에는 임차인 권리 보호 또 권리 보호가 미흡했고 임대차 시장 정보가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았고 부족했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향후에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또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였고, 일단 과거에는 중앙정부 LH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중앙과 지방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제 좀 더 체계화시켜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올해 3월 달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2.0이 발표됐죠. 그래서 이게 타이틀이 내 삶을 바꾸고 지역 또 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 시대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주거복지 혜택의 수혜자를 많이 늘리겠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주거복지 그 1.0 그 로드맵에서는 목표 연도가 22년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2.0에는 목표 연도를 25년까지 이렇게 그 목표 연도를 더 확대시키고 연장시키고 또 이 25년까지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건데 여기에도 지금 네 가지 어떤 그 정책 방향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뭐 정책 방향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공급을 혁신하겠다라는 거를 제목으로 타이틀로 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당초 목표인 22년에 200만 호를 이제 세웠었는데 25년까지 240만 호를 확보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재고율을 공공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그 OECD 평균이 이제 8%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를 상회하는 재고율 10% 시대에 진입을 시키겠다라는 거를 하나의 그 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또 유형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 정부가 바뀜에 따라 나왔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또 소득 수준별로 부담 가능한 어떤 임대료를 부담토록 하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것들 지금도 이제 이런 연구도 돼 있고 정부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로 아마 그 통합형 무슨 공공임대주택을 유형통합을 하는 어떤 방안을 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걸로 이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서는 생애 주기별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청년 100만, 신혼부부 120만, 고령자와 일반 저소득 가구 약 460만 가구 등 모두 700만 가구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될 거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100만 가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은 청년한테 맞춤형 주택을 35만 호를 공급하고 또 금융지원을 64만 가구한테 하고 또 주거급여 신규지원 등까지 포함한 이제 그 물량이 공급계획 물량이 청년 100만 가구라는 거고 신혼부부한테 120만 가구를 주겠다는 것도 이제 맞춤형 주택으로 한 55만 호를 주겠다라는 거고 금융지원도 64만 가구를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또 고령자와 일반 가구 저소득층 일반 가구 대상으로 460만 가구를 이제 타겟팅을 했던 그 내용은 맞춤 주택 232만 그다음에 금융지원 96만 주거급여 130만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럼 이제 현재 이거 2019년 말 기준으로는 얼만큼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라는 걸 보면 2019년 말 기준 340만 가구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또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 공공성을 가진 인전 주택 약 180만 가구가 이제 수혜를 받고 있고 금융지원 54.3만 가구 주거급여 104만 가구 이렇게 가지고 현재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 가구 규모는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의 그 전략이라 그럴까요? 그럼 이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정책이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한 그 수요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발굴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발굴되면 그냥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비나 보증금 지원 등 이주 촉진을 시켜서 이제 그 적정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그 적정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돌봄 서비스를 줘서 어쨌든 주거 상향 프로그램과 또 그 상향된 그 주거 수준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서비스도 누리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세 번째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뭐 쪽방촌이나 노후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등 그 도심 내 그 불량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철로마을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주택들을 재정비하고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그런 전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은 지역 상생 부분인데요. 그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건 사실 공적인 어떤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단지 같은 경우를 디자인 혁신하고 생활 SOC를 복합 설치를 해서 그런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나아가서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을 제고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 주거복지 정책에 참여를 할 수, 독자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 주거복지 2.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때까지 저희가, 제가 이제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기존 공공의 주거서비스 정책의 어떤 한계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보면 그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요약하면 현행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공급 측면의 지원인 공공임대주택, 또 공공분양주택 공급과 수요 측면의 지원인 그 주택자금 대출 지원, 여기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있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월세자금 대출도 지원하는 부분이 좀 아주 소규모지만 있죠. 그래서 그런 대출 지원이 있고, 또 이제 주거급여가 직접 돈으로 주는 주거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을 고쳐주는 개량 지원 등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주거지원 프로그램들의 공급 양이 계속 늘었고, 그 공급 대상자도 상당히 이제 확대되어 왔지만, 주거복지 지금 1.0, 2.0에서 지금 나타내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정책 대상자를 모두 다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더 양쪽으로는 증가돼야 된다라는 것들은 아마 이때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미 이제 주어진 한계였고,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한계점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주거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그 물리적인 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하고 제공하고 이제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좀 하드한 부분, 소프트한 부분이 아니라 하드한 측면에 중점을 둬 왔다라고 이제 그 요약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아까 그 주거복지 1.0, 주거복지 2.0 그 로드맵에서 계속 좀 언급이 됐었고, 그렇지만 이 현 정부에 들어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언급이 있고요. 또 사회 통합적 주거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책 대상 가구가 주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소프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이제 공공의 주거 서비스 정책을 쭉 한번 살펴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양적인 데서 한계가 있고 좀 더 세심하지 못한 그런 소프트한 서비스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요약을 이제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그런 공공의 주거 서비스 정책 중에 공공임대와 주거급여와 그 다음에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상담 및 사례 관리 지원, 요 세 파트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그러니까 언급을 드릴 건데, 여기에 지금 제가 한계는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상에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또 주택자금 대출, 그러니까 구입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주택개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함께 다 같이 이제 정리를 해서 또 안내를 해도록,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공의 주거 서비스 정책 현황 및 과제에서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두 번째 주거급여, 세 번째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사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부분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법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또 매입하거나 또는 임차해서 임차하여 임대한 그런 주택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이런 것들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이제 입주 자격을 좀 살펴보면 그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 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 그다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는 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그 공공임대주택의 그 유형별 어떤 뭐 주요 특성, 그다음에 입주 자격을 이제 정리를 표 1과 2에서 해봤는데요. 여기 지금 입주 자격은 제가 지금 발표드리는 자료에는 소득 기준만 있는데 사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뭐 옛날에는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포함된 게 자산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 기준은 그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걸 따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요. 이거의 이제 그 정의라 그럴까? 특성이라 그럴까 하면 이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거의 재정 부분이 한 8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저 아주 정말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이제 영구임대주택이고요. 이 영구임대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택 200만 호 계획과 함께 나왔던 정말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가 정말 주도적으로 아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주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좀 아주 상당히 상징성이 큰 임대주택인데 아마도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주택 200만 호 계획에서 영구 임대주택의 목표치가 아마 25만 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19만 호 공급이 됐거든요. 19만 호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그 계획 때 영구임대주택이 또 일부 조금 계획이 돼서 아마 그때 이후 좀 공급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영구임대주택의 물량은 뭐 20만 호 뭐 거기를 이렇게 많이 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국민임대주택은 언제 나왔던 거냐면 김대중 정부 때 나왔어요. 1998년인가요? 그때 이제 나와서 그때는 이 30년 이상 장기 임대가 아니라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다가 노무현 정부 그 참여 정부 때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 내용이 주택종합계획 그 10년짜리에 또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이 참여정부 때 이 3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이제 그 자리를 잡은 게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그다음에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그런 용어인데요. 이것도 뭐 국가나 지자체 재정,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학생, 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그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나온 게 이제 행복주택입니다. 다음에 장기전세 주택은 그 국가나 지자체 재정, 또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전세 주택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후에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는 5년 공공임대가 있고 10년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5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그 1993년
김영상 정부 때 나왔던 거고, 이 5년 임대는 그 2005년 노무현 정부 때까지 계속 공급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임대 분양 전환, 10년 임대 주택, 공공임대 주택은 2008년 그 이명박 정부 때 나왔다가, 박근혜 정부 2017년까지 이제 공급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 문재인 정부 때는 10년 임대가 공급되지는, 새로이 공급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의 그 물량을 그 파악한, 그 분석한 그 기존 연구에 따르면요. 이거는 이제 그 물량 파악할 때 1971년부터 물량을 파악을 한 연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016년까지 그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총 공급량을 보면 한 300만 호가 넘는다고 이제 그 연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중에 절반 수준 약 150만 호가 넘는 부분이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공급됐다고 분석한 연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됐고, 특히 5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어떤 그 좀 나쁜 그 뉴스로 그 화두가 됐던 그 부영건설에서 5년 공공임대를 상당히 많이 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이 상당히 많은 양이 공급이 됐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 매입임대 주택은 이것도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그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입을 한 후에 수급자 등 그 저소득층, 그다음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와 이제 달리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그 재정이나 기금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기존 주택을 공공, LH나 뭐 SH공사 등 공공부분이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를 한 다음에 똑같이 매입임대주택이랑 비슷하게 수급자 등 저소득층 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전대를 하는 그런 임대주택을 기존주택 전세임대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그 소득 수준, 그러니까 소득의 어떤 기준이라 그럴까요? 들어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의 소득 기준을 보면, 일단 그 연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순위가 그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들의 소득 수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30 내지는 40 이하. 라는 거, 소득 인정액이 이하라는, 중위소득의 30에서 40 이하인 가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1순위는 이제 꼭 필요한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의미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또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이렇게 해가지고 1순위인데 여기에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득이라고 하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의 70% 이하가 이제 또 1순위고, 또 1순위는 65세 이상 그 고령자를 부양하는 자. 이들도 소득 기준이 있는데 이들은 수급자 소득 인정액 이하. 그렇게 언급이 돼 있고요. 그다음 2순위는 일반 가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소득,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2순위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소득의 100% 이하, 이렇게 지금 연구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연구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이 있는데 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국가유용자, 뭐 보훈대상자, 또 그 혼인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뭐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규모별로 그 소득 기준이 다른데요.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은 소득 70% 이하이고요. 근데 이 70% 이하이지만 그 소득,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아니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한테는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용 50에서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전용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 수급자도 들어갈 수 있고, 청년도 들어갈 수 있고, 대학생도 들어갈 수 있고, 신혼부부 고령자, 뭐 산단 근로자 등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각각별로 이제 그 소득 기준이 달라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어쨌든 세대소득, 이게 세대소득이라는 게 여기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를 써서 재산도 이제 소득으로 환산한 그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는 본인 소득이 평균, 그런 이건 여기서의 평균 소득이라는 거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 세대 같은 경우는 100% 이하라는 거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과 부모 학계 소득이 100% 이하 라는 기준이 돼 있고요. 신혼부부 고령자 산단 근로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 행복주택이 들어갈 수 있다고 자격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도 아까 국민임대주택과 그 비슷하게 이, 그 규모별로 선정기준, 소득기준이 다른데요. 50제곱미터 미만은 그 월평균 소득,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한테는 우선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 50에서 60제곱미터 이하는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또 여기에서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한테는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또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는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대상자별로 조금 다른데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뭐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의 100% 이하라는 기준이고, 노부모를 부양한다거나 다자녀 가구거나 신혼인데 맞벌이 뭐인 경우에는 소득 12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수준별, 죄송합니다. 지금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과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의 소득 수준을 보면,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 그냥 일반 매입, 일반적인 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은 중위소득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거나 아니면 40% 이하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이제 그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소득의 50% 이하, 또 일반 매입인데도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소득의 70%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런 정도 일반 매입 임대주택의 어떤 그 대상자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들이 특화돼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뭐 신혼부부 1케이스, 신혼부부 2케이스, 뭐 여기 지금 적힌 것처럼, 또 청년 공공 리모델링, 또 공공 리모델링 고령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자꾸 대상자 계층이 다양화되는 게 추가되다 보니까, 또 이 다양화된 대상 계층별로 소득 수준이 또 소득 기준이 또 다 달리 정해지고,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이 소득 기준만 봐도라도 알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주택 전세 임대 같은 경우도 매입 임대랑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 전세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자이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1, 또 신혼부부 2, 뭐 청년 해가지고 이제 이 소득 수준이 좀 더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이 내용은 표로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이 요거는 2017년 기준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림과 도표가 있는 건 사실 2017년 기준이라서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45.7만 호. 이 중에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그런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36.6만 호로 이 부분을 전체 주택수 대비로 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7년 기준에 6.7%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아까 이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그 임대 기간 10년 이상이 영구 임대, 또 50년 임대, 국민 임대, 또 10년 임대, 그다음 장기 전세, 전세 임대, 기준 주택 매입 임대, 그리고 행복 주택을 합쳐 가지고 이제 산정한 그런 비율입니다. 추이를 보면요. 2008년부터 2017년 그 10년 동안 보면 2008년도에는 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이 3.5% 수준이었는데 쭉 계속 늘어가지고 2017년도에 6.7%가 됐죠.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이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 그림에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그럼 유형별로는 어떻게 지금 분포가 돼 있나라는 거를 살펴보면은 2017년 기준으로 국민임대가 38.4%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영구임대가 15.9%, 그 다음에 전세임대가 14.3%. 예, 이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주택에 자기가 살고 싶은 기존 주택을 찾아오면 그 찾은 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 LH나 뭐 SH나 공공부분이 전세를 계약을 하고 그 전세에 다시 이제 이 찾아온 저소득층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어떤 저소득층이나 청년이나 여러 이제 다른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형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뭐 그 건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전세임대주택의 그 어떤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임대가 12.3%, 그 다음에 50년 임대가 8.0%, 다가구 매입 임대가 7.6%, 장기 전세가 2.4%, 행복주택이 1.2% 순입니다. 이건 2017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5년, 아까 제가 분양 전환 임대주택 중에서 5년 임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5년 임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93년에 시작해서 2005년까지 이제 공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5년 후에 분양 전환이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분양 전환된 주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재고에는 남아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 분포를 보면요, 그 2017년 기준에 그 LH, 그러니까 국가가 공급한 부분이 70.8%로 103.2만 호이고, 지자체가 이제 담당했던 부분이 그 26.5만 호에서 여긴 18.2%이고요. 민간 건설이 이제 11%의 순입니다. 지금 요거 그 표가 뒤에 나타나서 뒤를 가보면 그 연도별 사업주체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 2013부터 17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 공공임대주택 국가가 그 LH가 공급한 비율은 늘었죠. 예, 좀 늘고 있고요. 지자체가 공급하는 비율은 뭐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뭐 그런 약간 좀 왔다 갔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18%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건설 같은 경우는 예, 점점 줄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사실 공공임대주택이 주택 공급 그 주체가 반드시 국가이어야 하는가? 이제 국가보다는 지자체나 민간 건설 내지는 이제 비영리 조직들이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가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뭐 개선 방안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주체 분포를 봤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이게 현 정부가 이제 주거복지 그 로드맵 1.0 처음에 발표했던 거는 5년간, 그러니까 2018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9.5만 호를 공급을 하고, 또 공공지원주택, 이 공공지원주택이라는 거는 그, 뭐, 민간이 소유권을 지니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공공성을 확보한 주택, 이런 공공지원주택 20만 호를 포함해서 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을 합쳐서 공적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임대주택 89.5만 호를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첫 번째 세웠을 때,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물량을 보면 연간 13.9만 호, 이고, 이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연간 그 4만 5천 호, 4만 5천 호의 공공임대 재고가 추가로 이제 증가하는 효과를 짓는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39.4만 호를 공급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45.5만 호, 박근혜 정부 때 55.9만 호,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임대주택을 69.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공급하는 거고, 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13.9만 호를 공급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처음에 초기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이었고요. 사실은 이 주거복지 로드맵 2017년 11월에 나온 이후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좀 더 이제 그 계층을 타겟팅 해가지고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2018년 7월에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이 2018년 10월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좀 나오면서 이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조금씩 변해서 좀 더 늘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거복지 2.0 발표할 때, 정부가 발표할 때 그 보도자료에 나왔던 이런 내용인데요. 보면 여기서의 지금 로드맵상 공공주택이라는 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모두 합친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고요. 이런 공급 계획에서 당초 목표를 상회해서 2019년 말 기준 뭐 43만 호 정도를 공급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그 주거 안전망 수준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2020년 안으로 OECD 평균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8%까지 갈 거다라고 이제 이 주거복지 2.0 그 발표했던, 정부가 발표했던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그 성과 실적 부분이 계획보다 사실 더 빨리 달성되고 있다라는 거를 정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뭐 저희들도 사실 이런 거는 또 그 성과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40만 호를 확보하겠다고 주거복지 2.0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고율이 2025년에 전체 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10%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라고 이제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그럼 효과, 정책의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뭐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 또 주거 수준 향상.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임차 가구까지 포함해서 임대료 부담 완화. 그 다음에,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효과를 지닙니다. 그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주거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 민간임대주택 평균 거주 기간은 한 3.1년으로 나오는데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이거의 두 배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5.6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차주택에 비해서 주택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주택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그 일반 그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비해서 주거 안정이나 주거 수준 향상 효과가 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인데,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는 공공임대주택이 어쨌든 저렴한 시장 가격보다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가 확실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임대료는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준다라고,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임차가구에 그러면 임대료 부담 완화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를 보면, 일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면 임대주택 재고가 증가를 하고, 또 이는 시중임대료 재고가 증가한다는 건 공급량이 많다는 거고, 이는 시중임대료 인하 효과를 그래서 지니고, 이에 따라 일반 임차가구도 사실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킨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일반 임차가구한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국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세 가지 경로로 이제 이런 효과를 가집니다. 첫 번째 경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생산을 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니까 건설을 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경로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그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잖아요. 아까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면 그걸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 또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나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세 번째 경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가에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대료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 부담 완화가 또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런 소득 증가가 소비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또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이런 세 가지 경로로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민 소득 증대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진다고요.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사실 계량적으로 좀 분석한 그 우리 연구원의 이제 전문가분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분석은 어떤 가정을 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9.5만 호라는 그 공공임대주택 69.5만 호, 공적임대주택, 아니 공적이 아니라 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 호 해가지고 89.5만 호를 그 공급을 하게 되면, 이런 세 가지 경로에 따라서 국민소득 증대가 약 22조 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약 17만 명 정도로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가시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그뭐 기대해도 좋은 그런 어떤 성과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제 요약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가진 그런 어떤 뭐 한계,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까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건 아까 법적으로 정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뭐 누가 공급을 하던 어쨌든 공공성을 지닌,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쉽게 임대주택을 이렇게 찾을 수 없는 그런 계층들한테 공공성을 지닌 그런 주택, 그런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향후 과제죠. 그래서 정부도 계속 이런 걸 확대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를 했던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건 계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까 주거복지 2.0에서 2025년까지 주택 재고에 10% 정도까지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저는 한 20% 정도까지는 이런 공적 임대주택의 재고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시장을 완충적으로 뭐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것이고, 충분히 뭐 어떤 사람들도 나 저기 주택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자산이 많지 않을 때는 저런 주택에 살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거기 살면서 좀 더 자금을 모아서 이제 민간 시장으로 나가고, 그런 어떤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중이 되려면 적어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한 20%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적인 임대주택은 가능한 한 사실 도심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마련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언급드리지만 현재 중앙정부, 그러니까 LH가 거의 다 뭐 70% 이상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LH한테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는 그런 공급 또 관리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과제는 계속 말씀드렸죠. 공공임대주택이 계속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아주 다양하게 다른 이름으로 또 뭐 타겟팅 되는 그런 정책 대상자도 다양하고, 그다음 소득 기준도 다양하고, 어떤 때는 소득 기준이 없었다가 어떤 때는 자산 기준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넣고, 상당히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런 유형들이.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유형 통합과 함께 사실은 임대료도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 수준, 그러니까 부담이 적정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임대료 체계도 같이 이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두 번째 과제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이 너무 복잡하고 많고, 그리고 유형 간 연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데는 또 저기 공급이 부족하고 어떤 데는 공급이 남아돌고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료 부담을 고려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간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권자라는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임대료를 부담하기에 상당히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부담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째로 좀 체계적으로 좀 더 전환시킬 필요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 대상 계층한테 접근성을 높이고 또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임대료 체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책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소득이 또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서울에 땅값이 비싼 데 있는 임대주택에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소득은 동일한데 뭐 저기 그 지방에 있는 그 주택에, 땅값이 싸겠죠? 그 주택에 살고 했을 때,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의 임대료가 소득이 동일하다고 동일하게 책정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 받는 어떤 그 이익은 좀 더 서울의 비싼 땅값에 있는, 또 아니면 주변에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임대주택이, 그리고 좀 더 넓은 주택에 산다면 좀 더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 능력에도 맞고 그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서비스, 그런 거에도 이제 그 비례되는 그런 임대료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입주가구 간의 형평성이 제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앞으로 계속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상당히 지금 많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50만, 160만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를 잘 해야 오랫동안 모든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겠죠. 깨끗한 상태에서 주거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재고 관리에 상당히 이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사실 정부 쪽,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이 재고 관리에 대해 투입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재정이라 그러나, 지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물리적인 주택 상태의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그 입주자들이, 삶의 질이 향상 될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좀더더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한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더좀더 이제 섬세하게 고민을 해서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책이 이렇게 좀 지원이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활발하게 이런 쪽으로 가는 그 움직임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도 좀 많은 신경을 쓰자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때까지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주거급여 정책 또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거급여 제도는 2015년 7월에 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였는데 이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복지부에서 주거급여를 담당하다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이제 주거급여가 확 됐고 개편도 됐고 그래서 이렇게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전환점을 맞게 된게 2015년이었고 근데 이제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그 절대소득인 그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절대소득인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인 가구한테는 모든 급여를 다 줬어요. 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뭐 장제, 뭐 해산해가지고 7개 급여를 일단 선정만 되면 이 급여를 그냥 다 주는 포괄하여 지원하는 방식인 그런 통합급여 체계였는데. 이제 이런 통합급여 체계는 사실은 어떤 한계가 있었냐 하면, 이 수급을 받을 자격이 되면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수급장 자격을 상실하는 순간 이 모든 급여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개별급여가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런 어떤 논의들이 한 10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개별급여로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중위소득이라는, 그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이라는 상대 소득 기준으로 이제 선정 기준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그 절대소득 기준인 생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지만, 그래서 이 상대소득 기준으로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차별화했고, 그 생계급여가 가장 낮고요. 그림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생계급여가 가장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생계급여보다 이 조금 소득 수준이 높을 때는 생계급여는 못 받더라도 뭐 의료를 받든가, 주거를 받든가, 교육을 받는 그런 어떤 체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 영역별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상당히 컸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수급자의 탈빈곤 지원 등을 부정적으로 이제 해서 그 수급자의 생활 기반을 좀더더 공고하겠다라는 목표로 이렇게 개별 급여 체계로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이 이제 쉽게 더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통합 급여 체계 2015년 7월 이전에 통합 급여는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소득 기준으로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모든 거를 다 받았죠. 예. 네. 근데 맞춤형 개별급여로 2015년 7월 이후 바뀜으로서, 생계는 이제 상대소득 기준으로 바뀌었죠. 기준중위 소득이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제 기준중위 소득을 결정을 하면 그 생계급여는 그 중위소득의 30%까지는 생계급여를 받고, 그 다음에 40%까지는 의료급여를, 생계와 의료를 받고, 그 다음에 40에서 50%까지는 생계, 의료, 주거, 뭐 모두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요거를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 생계, 요쪽이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받고, 그 다음에 50%까지 또 이제 교육별을 받고, 이제 이런 어떤 틀에서 맞춤형 개별 급여가 이렇게 고안이 됐고, 계획이 됐고, 이제 세팅이 돼서 주거급여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주거급여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급여제도를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주거급여법 제1조, 제2조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이제 정의를 한 거를 보면, 주거급여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또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임차급여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그 지역별 기준 임대료, 또 가구 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하여서 임차급여를 지급한다라고 이제 돼 있고, 자가 수급자 등에는 수급자의 가구 원수,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수선유지비 소요액 등을 고려해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한다. 이거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물로 가서 직접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다고 주거급여의 법에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그 임차급여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라는 것을 설정해 뒀는데요. 이 기준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료, 시장임대료, 평균적인 시장임대료 수준을 의미해요. 이 최저주거 기준은 이제 국토부가 고시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뭐 면적 기준도 있고, 방수 기준도 있고, 뭐 화장실, 목욕, 부엌, 뭐 그런 어떤 시설 기준도 있고, 구조 성능 기준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모두 다 고려해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기준임대료를 설정을 한 건 아니에요. 산정을 한 건. 왜냐하면 그럴 만한 데이터가 이게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최저 기준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평균적인 시장임대료 수준이 기준임대료다. 근데 이 기준임대료까지는 이게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정부가, 국가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임대료 수준이 기준 임대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임대료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고, 가구 원수별로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 가구 원수별로 산정돼 있고요. 기준 임대료 그 지역 구분은 4개 급지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1급지가 서울, 또 2급지는 서울 제외한 수도권, 3급지는 광역시, 4급지는 기타 시도 해가지고 4개 급지로 구성이 돼 있고, 그 4개 급지별로 또 가구 원수별로 이제 기준 임대료가 매년 이것도 중앙생활보장위에서 결정이 돼서 이제 공표가 됩니다. 그런 기준 임대료가 있고요. 그 임차급여 산정 방식에서 이제 기준 임대료가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이게 급여,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생계든 주거든 의료든 그 최저 수준 정도는 다 보장해주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그러니까 이 그 수급자의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중위소득의 30%, 그 중위소득의 30%보다 낮으면 이 생계급여 수준도 안 되는 소득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준임대료를 다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준임대료, 여기서 기준임대료와 실질임차료가 있을 때는 그 낮은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주택에 기준임대료가 35만 원인데 그 A라는 주택에 실제로 임차하고 있는 그 가구가 32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계산할 때는 이 실제 임차료로 계산을 하는 거죠. 급여액 계산할 때. 근데 반대로 기준임대료가
35만 원인데 이들 가구가 실제 내는 임차료는 40만 원이다 했을 때는 그 실제 임차료까지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임대료 그 3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액을 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이 소득이 그 생계급여 선정 기준 그러니까 중위 소득의 30% 이상이 되는 그런 가구한테는 자기 부담분을 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을수록 어떤 정도 그 자기 부담이 있는 게 그 책임성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잖아요. 형평성이나.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그 개개가구의 소득에서 생계급여 기준 금액 그 중위소득의 30%를 뺀 그 금액의 한 30%를 빼는 그런 식으로 임차급여가 계산이 돼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 범위를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후도는 어떻게 평가되냐 하면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 구조안전, 설비, 마감 해가지고 최저주거 기준에 해당하는 어떤 그 여러가지 항목들 구분을 해서 그거를 충족하려면 얼마가 드느냐라는 거를 파악해서 뭐 파악을 한 후에 그거를 또 임차급여 가구와의 그 받는 금액의 형평성 같은 거를 따져서 사실은 그 보수 범위를 정했고요. 이 그래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300 그 처음에 제공된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이게 주거급여 개편이 됐을 때 경보수 한도는 350만원, 중보수 한도는 650만원, 대보수 한도는 95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 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보수 범위별 수선 주기는 경보수는 3년마다 한 번, 중보수는 5년마다 한 번, 대보수는 7년마다 한 번. 그렇게 이제 수선을 받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럼 주거급여의 수급 자격은 뭐냐? 아까 이제 제가 그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갈 때 주거급여의 수급 자격은 중위소득의 40에서 50%로 그림이 돼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거를 기획할 때 그 주거급여 수급 자격의 그 뭐라 그러나 기준 정도가 그 정도였어요. 중위소득의 40에서 50% 사이.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확정을 할 것인가 했을 때 뭐 중생보위에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자로 했었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자 해가지고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정했었고요. 근데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는 그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의 44% 이하로 바뀌었고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이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의 45%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격이 점점 높아졌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 의무자 기준도 없어졌다라고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급여 수급가구 규모를 보면 2015년 7월에 바뀌었을 때 아니 이건 2015년 말 기준 같아요. 2015년 말 기준 80만 가구였는데 2018년으로 보면 97.3만 가구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까 2018년 10월부터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에 이제 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2018년 기준에서 그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전체 일반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8% 수준 2018년 기준 임차급여 가구가 88.8만, 수선유지급여 가구는 8.5만 가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2019년 기준으로 지금 제가 여기 그 당구장 표시로 해놨는데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수급가구가 100만이 넘게 돼요. 아까 104만 가구 정도로 되고 이거를 일반 가구 대비로 보면 약 5.2%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또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2020년 3월, 4월에 이제 코로나19가 사태가 터져가지고 특히 이제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일자리가 또 많이 없어지고 일을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인지 사실은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급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2020년 그 5월 기준으로 보면 수급 가구가 지금 111만 가구 정도 된다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 가구 111만 가구 중에서 수선유지급여 가구가 한 9만, 그리고 막 102만 정도가 임차급여 가구인 걸로, 그러니까 임차급여 가구만 해도 100만 가구가 지금 넘은 상태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임차급여 수준을 이제 보면, 그럼 임차급여 수급가구 받는 급여액은 어느 정도인가? 평균적으로 2015년 8만 원에서 2018년 12.9만 원 해가지고 4.9만 원이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로 나뉘어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는 월 평균 16.3만 원, 공공 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월 평균 11.5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급여액은 계속 증가하고, 또 기준 임대료도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에서 계속 이렇게 현실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 임차료도 오르겠지만 기준 임대료도 그에 따라서 올라서 급여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9년도 기준으로 급여액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5만 원이고, 민간임대는 17만 원, 공공임대는 한 12만 원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차급여액의 보장 수준을 이제 좀 분석을 하면, 그럼 실제 임차료 대비 임차급여액은 어느 정도인가 보면, 2018년 기준에 한79% 정도 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민간임대주택 거주하는 수급가구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비율이 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72.8%로 낮아지고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거주 수급가구 경우 이 비율이 그러니까 공공임대 저기 낮기는 하지만, 이렇게 실제 임차료 대비 급여액 비율이 좀더 이렇게 더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좀더더 높아지죠. 어쨌든 급여액이 실제 임차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거주하는 숙박가구한테도 그런 거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임차료 대비 기준임대료 비율을 보면, 2018년 기준 실제 임차료 대비 기준임대료가 106%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기준임대료가 이제 충분히 좀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거를 민간임대주택 거주하는 수급가구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지금 79%, 80%가 좀못 되는 수준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건 특히 또 민간임대주택 거주 수급가구의 경우에 실제 임차료도 아까 증가한다 그랬고 기준임대료도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이 실제 임차료 대비 기준임대료 비율은 2016년 82.9%에서 2018년 79.6%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간임대주택 거주하는 수급가구의 그 실제 임차료의 어떤 수준을 아직까지 기준임대료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부분이고, 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에서 매년 이제 기준임대료를 이제 올리도록 뭐 여러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선유지급여의 지원 실적을 보면, 연간 사업 물량이 2016년에는 2만 1000호, 2017년에는 18만, 아니, 18,000호, 죄송합니다. 18,000호 정도로 나타나는데, 2017년도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율이 뭐, 경보수가 근 58, 중보수가 19.2%, 대보수가 23% 정도 돼 있는데, 이게, 2016년에 비해서 경보수는 점점 감소하고, 중보수, 대보수는 증가하는, 아마 2018년도나 19년도도 경보수는 점점 감소하고 중대보수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급여, 이런 주거급여는 어떤 효과를 가지나,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임차가구한테는 임차급여를 주니까 임대료 부담 완화시키겠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소개를 안 드리고 그냥 확실히 임차료 부담은
라고 할 수 있고요. 자가국가하고한테는 수선유지급여를 현물로 직접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수준이 향상되겠죠. 그러니까 주거수준 향상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임대료보다 완화 효과와 주거수준 향상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 정책의 향후 과제. 이거를 보면, 지금 기준임대료가 아직도 이렇게 충분치 않다라는 걸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통해서 급여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준임대료 수준이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급여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임차급여 수급가구 중 민간임대주택 거주하는 수급가구 경우 기준임대료가 실제 임차료의 80%도 안 되더라. 2018년 기준. 또 민간임대주택 거주 수급가구 중에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이렇게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60% 정도 되더라. 이것도 18년 6월 기준. 뭐 이런 식의 이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맞춤형 급여 체계의 주된 목적이 각각 개별 급여별로 최저 보장 수준 보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거 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인 기준 임대료는 계속 조속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이제 200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2022년까지 기준임대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라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거급여 정책의 과제는 수선유지급여 보수한도를 적정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수선유지급여의 보수한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설정하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임차급여와의 또 급여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한도를 정했는데 이게 처음에 수선유지급여 보수한도 정할 때는 2015년에 정할 때는 전체 공사비가 지금 2,6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최저주거 기준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공사비가. 근데, 이거를 다 이제, 제공해주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임차급여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거의 한 36.5% 수준인 950만 원을 대보수 한도로 정했고, 중보수 650, 경보수 350만 원을 정해가지고, 수선유지급여가 이제 시행이 돼 왔는데, 이 보수한도도 어차피 지금 건설공사비 같은 게 상승하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에 8%, 또 2020년도에 21% 상향 조정을 해서 지금 뭐 대보수는 1,000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지금 보수한도가 결정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2015년도에 이 설정한 최저주거 기준 전체 항목 공사비 2,600만 원이라는 것도 이 데이터도 2012년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 또 이 12년 데이터 가지고 사용한 것 이외에 그 항목을 정할 때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어떤 항목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선유지급여가 앞으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진행돼 왔잖아요. 그래서 이 수선유지급여의 실적 자료, 공사 실적 자료 뭐 그런 것들 를 다 활용해가지고 사실은 적정한 수준의 보수 한도도 다시 한번 책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 과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주거급여 정책의 그 향후 과제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라는 건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계속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중위소득의 43%.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중위소득의 44%, 2020년도 올해는 중위소득의 45%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 그 일반 가구 대비 주거급여 가구의 비중을 보면,
2018년 기준은 4.8%, 2019년 기준 5.2%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00으로 볼때 5% 정도밖에 지금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충분한 건가라는 거를, 이렇게,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게 그럼 바람직하냐라는 거를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통계청 같은 경우에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아까 소 중위소득의 50%로 정의해가지고 상대적 빈곤선을 지금 그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또 고려를 하거나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차상위 계층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로 또 설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저 빈곤층, 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최저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런 어떤 급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면 적어도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한테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계속 좀 확대해가자. 적어도 중위소득 50% 이하까지는. 그리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정책의 이제 그 향후 과제로 언급할 것은 그 민간 임차급여 가구는 현재 임차급여만 받고 있어요. 근데 임차급여를 받는데 내가 쪽방에 살아도 임차급여를 받고 아니면 뭐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도 아파트에 살아도 임차급여를 받죠. 근데 사실은 이 돈만 주게 되면은 주거 수준의 향상을 이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그런 수급가구의 주택 상태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택 상태랑 수준을 보면은 민간임대주택이 더 훨씬 열악한 주택에 사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 임차급여 가구의 주택 수준도 좀 높이자. 그래서 이 주택 수준을 높여서 그러니까 저렴 주택에 대한 재고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임차급여 가구의 주거 수준도 높여주고 하는 쪽으로 정책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럴 때 그럼 임차급여 수급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집주인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에 대해서 어차피 개보수를 해준다는 거는 개보수 지원을 해준다는 건 집주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지원 방안을 해준과 동시에 거기 사는 임차 가구를 위해서 임대료 규제나 임차권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더 고민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또 상담 및 사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정책이나 그런 게 체계화된 상태는 아직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다. 어느 정도 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 보이지만 체계화되진 않았고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지고 필요하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주거 관련 정보 제공이나 상담 및 사례 관리는 왜 필요한가라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인 주거 정책을 이제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죠. 그 2017년도 주거복지 1차 로드맵 1.0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뭐그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주거 문제라는 게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잖아요. 개개 가구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네, 그러니까는 이런 복잡한 이유는 특히 이제 주택을 내가 어떤 주택을 마련하는 단계, 또 입주하는 단계, 그리고 그 주택에서 내가 그 주택을 유지하면서 정착해서 생활하는 단계, 이런 단계 단계마다 개개 가구의 어떤 그 상황마다 이 주택 문제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개 가구가 속한 지역마다 또이 주택 문제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 문제를 그냥 뭐 공공임대주택 몇채 공급하고 뭐돈 얼만큼 주고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뭐 집 조금 고쳐주고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주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런 주거 관련 정보 제공이나 상담이나 사례 관리가 포함되는 이런 연성적인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나라 그 주택 주거지원 어떤 프로그램이나 주거지원 정책의 한계로 너무 이제 주택만 물리적인 주택만 공급하는데 힘썼지 이런 세심한 서비스, 뭐 세세한 서비스 그런 거를 제공하는 데는 큰 힘을 아직까지 못 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정보 제공, 상담 및 사례 관리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주거 중심의 정보 제공, 상담, 사례 관리가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 문제의 통합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러나 사전 어떤 그 준비가 필요하냐 하면 그 지역 사회의 주거 여건 속에서 개개가구의 주거 문제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 주거 관련 정책, 광역 또 기초지자체의 여러 가지 그거 주거 관련 정책들의 그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대상자는 누구고, 지원 내용은 뭐고, 지원 방식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런 주거 중심의 정보 제공, 상담,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 주거 관련 자원, 지역에 있는 주거 관련 자원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복지 자원들이 있겠죠. 이런 복지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계를 해서 주거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인력 또 뭐 그런 조직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그럼 과연 주거 문제를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그럼 현행 복지 전달 체계가 기능하고 있느냐? 그럼 기능하고 있으면 거기에 맡기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복지 전달 체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을 하고 또 그들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체계를 계속 이제 구비하려고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읍면동 허브화를 토대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욕구 조사를 하고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 관리를 이제 수행하는 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읍면동에서는 주로 1차적으로 이런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하고,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집중 사례 관리를 수행하도록 이제 시스템이 복지 전달 체계 내에서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력, 그러니까 전담 인력과 그 어떤 시스템, 공적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취약 가구를 미리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지금 구축하고 있고 좀 뭔가 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전달 체계 내에서. 하지만 그리고 참 또 하나 최근 복지부에서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즉 뭐 그냥 커뮤니티 케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이런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그러니까 사는 곳에서 그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게 한다라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이제 처음에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등 보건 서비스 제공이 주 목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제공이 목적이지만 이 사업에는 이런 대상자들을 위한 집수리 지원 및 주거 마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과연 해당 지역의 지금 복지 전달 체계 내에서 이런 뭐 집수리 지원이나 주거 관련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가
만약에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주거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조직, 뭐 지자체에 있던 민간에 있던 그런 조직들이 있어야 사실은 집수리 지원이나 뭐 다른 어떤 주거 지원, 주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복지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앞으로 더 넓히기 위해서도 현장에서 지역 중심으로 현장에서 주거 복지를 전담하는 어떤 인력과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현행의 복지 전달 체계만으로는 여전히 주거 부문의 전문성 또 주거 욕구 해결을 위한 적극성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복지 전달 체계가 통합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체계화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 사례 관리 업무 중에 주거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 복지 관련 업무가 너무너무 그 종류도 많고 그 여러 가지 그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주거복지 업무에 집중하기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주거 문제와 관련된 어떤 단순 상담을 해서 뭐 정보를 기존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나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한도에서 상담은 하고 있지만 정말 복잡하고 정말 이 주거 관련돼 가지고 이 복잡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은 그런 어떤 여건은 되지 않다라는 거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거 중심의 통합적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최소한 시군구 단위의 어떤 주거 복지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거복지센터라는 표현이 주거기본법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보면 주거기본법의 22조 또 시행령 제14조에 보면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또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또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 혹은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뭐 표준화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련 정책은 뭐 주거복지 로드맵 2017년 11월에 발표된 거와 취업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2018년 10월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센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장기적으로 시군구 단위의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런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계획에서 정책 방안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이 국토부가 최근 그러니까 올해에 새로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비주택 거주자라는 표현은 이게 결국은 어떤 대상을 하냐 하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쪽방이나 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들한테 이제 주거 지원을 하는 그런 주거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거주하는 이런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거주자들한테 공공임대주택으로 적극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10억이 책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공모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을 주로 이제 주거복지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뭐 사회복지관에서도 해도 좋고 뭐 다른 데서 해도 좋은데 주거복지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이라는 어떤 시범 사업을 주거복지센터 중심 지역에 있는 센터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사실은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를 없는 곳에서는 만들어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있는 곳에서도 이런 사업까지 더 추가해가지고 센터의 어떤 기능이나 역량을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시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요거를 조금 더 뭐 저기 그 설명드리면 주거복지 정책을 홍보하고 방문 상담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한다. 이 사업은 두 번째 LH와 협력하여 이주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뭐 이런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바람도 있고 그래서 올해 아마 말 지나고 내년 되면 이 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고 거기에서 이런 지역에 있는 현장 어떤 주거 관련 어떤 조직들이 얼마나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가졌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복지센터가 뭐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일부 그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국토부가 LH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마이홈센터가 전국적으로 한 52개소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가 25개소가 있고 그리고 기타 일부 시도나 시군에서 위탁하는 운영하는 센터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마이홈센터라는 거는 뭐 서울에 있는 일부 센터는 그렇진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센터당 평균 한 1명, 2명의 인력으로 주로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52개소에 있으면서 그 관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는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건 어려운 실정이다. 마이홈센터도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센터가 구별로 25개 구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서 상담 및 주거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주거 복지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이런 사업들을 기본 사업으로 했고 또 이제 특화 사업도 각 센터별로 하면서 지금 이 센터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2018년 기준은 평균 2명의 상근 인력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역부족이라는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아마도 2020년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상근 인력이 3명 정도 될 수 있는 예산으로 서울시가 올려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근 인력이 좀 더 늘어났다. 근데 상근 인력 3명이라도 저는 저기 그 해당 구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다음 맞춤형 사례 관리까지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인력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가 그렇고 2015년도 뭐 부산도시공사가 주거복지센터를 두 개의 센터를 계속 했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는 제가 지금 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서 2017년에 걸쳐서 두 개 권역을 나누어서 각 권역을 포괄하는 주거복지센터를 민간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원주, 천안, 수원, 시흥 일부 시군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시흥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원주 같은 경우도 지원받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분이 정말 열정과 에너지를 가진 한 분이 열심히 주거복지센터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하나 이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사실 좀 더 많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복지 과라는 게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군구별로 있는 데가 없는데 전주시가 주거복지관과 주거복지정책과가 과단위로 있고 그러니까 주거복지 관련된 업무를 다 통합해서 다 묶은 거죠. 과단위로. 그리고 주거복지센터를 전주시 주거복지과에 소속된 하나의 팀으로 직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는 이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으로 위탁하려는 어떤 노력 저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조금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전주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주거복지센터 운영 성과는 어떤가라는 걸 보면
뭐 이 주거복지센터는 사실은 지금 제가 현황을 말씀드린 거는 뭐 마이홈센터도 있고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도 있고 그랬지만 사실 2000 이게 처음에 생겼던 거는 2006년부터일 거로 지금 기억이 돼요. 2006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그런 어떤 사업으로 정말 현장 중심으로 어떤 현장에 있는 조직들이 이런 소프트한 서비스들을 주거 관련된 서비스를 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떤 주거 안정과 주거 상향을 도모하자라는 이제 취지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으로 계속 운영돼 오다가 그거를 서울시에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받은 게 지금 현재의 서울시 25개 주거복지센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주거복지센터 운영 성과를 이 서울시 사례 중심으로 이제 연구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이제 뽑을 게 있어요. 성과로. 그 다양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런 어떤 성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거복지라는 거를 그냥 사회복지에 뭐 포함돼가지고 이 어떤 그런 복지로가 아니라 주거가 엄청나게 사실 중요하고 사실 다양하고 이렇게 상당히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그게 이제 독자적인 활동 영역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 것들을 주거복지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독자적 활동 영역으로 정립된 어떤 움직임이 딱 그 마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독자적인 활동력으로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주거 지원을 하고 또 지역에서의 그 주거복지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는 그런 성과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한테 주거 문제가 뭐가 있어 그러면 찾아갈 곳. 마지막으로 내가 거기 찾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네 라는 어떤 그런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해왔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복지 센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거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이 주거와 관련된 어떤 그 플랫폼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해서, 물론 이제 충분하지는 못했어요. 워낙 그 예산이 이렇게 충분히 지원된 것들이 아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예산 지원하다가 끊기고 그 다음에 서울시까지 가는데 그때도 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고 서울시도 지금 충분하게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사례 관리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에서는 아 이런 어떤 이렇게 하면은 주거가 안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주거를 상향할 수도 있구나 이런 사례들을 계속 축적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저변 확대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서 세심하게 다루지 못했던 그런 한계들이 이 현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도나 정책의 한계, 문제점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쳐달라는 어떤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어떤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거복지센터의 그럼 한계는 뭐냐?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활동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다 퍼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도 25개 센터가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가 없다는 그런 실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센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센터가 운영되는 곳에 있는 거주민들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센터가 운영이 되는 곳이라도 이게 뭐 지원이나 그런 게 충분치도 않고 지역 지자체마다 다르고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그런 어떤 곳도 다르고 하니까 조직도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구체적인 업무가 표준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운영 주체에 따라 그러니까 주거 관련 서비스 성격이 다르다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었고 그 센터가 포괄하는 공간적인 범위도 행정구역도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역마다. 뭐 어떤 대구 같은 경우는 그 5개 군가에 2개밖에 없고 뭐 서울에는 구마다 하나 있고 뭐 경기도에는 중앙
주거복지센터 지금 하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도 지금 다 다룰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재정지원이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도 제일 세팅이 좀 체계적으로 잘 된 데가 서울시인데 서울시 25개 구도 인력 같은 경우는 상근 인력이 2명이었다가 최근에 3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뭔가 이 활동을 하려면 어차피 대인 업무지만 활동을 하려면 어떤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러한 이제 돈도 이렇게 충분치는 않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토부가 LH한테 위탁한 마이홈센터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들 간의 그 업무의 뭐 중복이나 혼선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지금 또 한계로 제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센터의 활동 내용이 표준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센터가 관할하는 공간적인 범위가 이렇게 그 일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조직 및 인력의 확보, 그 다음에 또 이를 관리하는 방안, 또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아직까지는 체계화되는 게 없다라는 게 이제 한계, 주거복지센터의 이제 한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상담이나 정보 제공이나 상담이나 사례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거를 누구나 다 일정 수준 이상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공급자 측면에서도 또 이런 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도 또 이런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측면에서도 사업 범위의 포괄성이나 사업 공급의 충분성이나 뭐 접근성이나 보장 수준의 적정성 모두가 이제 아직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거복지센터의 그러면 향후 과제는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최소한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 이런 주거 관련 전문 현장 조직이 있고 이런 현장 조직과 기존 복지 전달 체계와의 어떤 그 활동을 연계시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나 지역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이런 정보 제공, 상담,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주거복지센터 표준 모델을 구축을 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모범 사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올해 지금 하고 있는 비주택 거주 그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이제 그것도 사실은 뭐 이런 모범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금 10억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성과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와서 긍정적으로 나와서 앞으로는 더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전문 인력이나 조직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문제에 직면한 모든 지역 주민이 이런 주거 관련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에 센터 다 설치하자. 그리고 주거복지 인력을 배치하자. 제가 이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주거복지 전문 인력이 시군구 단위로 센터마다 한 5명은 있어야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활동을 한다는 그 내용은 자기네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뭔지, 필요한 어떤 욕구가 뭔지, 주거와 관련된 욕구가 뭔지,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 발굴을 한 다음에, 그거를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상담을 해가지고 상담에서 끝나면 그게 이제 서비스로 끝나겠지만 정보 제공이나 상담에서 끝나면 끝나겠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주거와 관련된 문제라면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그 관리를 해가지고 이 주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만약 주거와 관련된 문제 이외에 다른 뭐 고용 뭐 의료 뭐 내지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그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지역 자원들 또 주거복지 전 그러니까 복지 전달 체계랑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고 그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고 주거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해당 그 현장에서 자기네 지역에 맞는 또 센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또 창의적인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창의적인 사업도 해야 되고 그 창의적인 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주거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 전문인력이 5명은 최소한 5명은 돼야 그래야 이제 이 센터가 적절히 그래도 운영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센터가 앞으로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도 또 지자체도 그 관련 제도를 정비를 하고 그 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이제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센터가 있는 지자체는 그 지자체 조례에 그 센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